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2022회 의원의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2022회 제2차 정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은 2022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초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네, 지금. 네, 교인 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서원 의원께서 조인희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예, 저희. 네, 예, 네, 네, 김일청 의원. 예, 조 의원님, 여러분께 좀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김한식 의원님께서 이 예산결산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위원회, 위원 역할을 한 번도 네. 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본예산 예산결산 이제 마지막인데, 네, 그동안 이제 한 번도 그 회차를 하지 못하신 의원님께 한번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국민 의원 여러분들의 좀 동의를 좀 요청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한식 의원님 추천합니다. 네. 네. 김일정 의원께서 김하식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더 추천해 주시냐, 안 계시면, 우리 그 서학원 의원께서 네, 추천하신 조인희 의원님, 그리고 김혜진 의원께서 추천하실 김하식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 간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속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의사를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그냥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네, 네. 아, 네. 여러모로 네. 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저희 2012회가 이제 기존 3년 이제 시민의 대표로서 이제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 또한 같이 반영을 하면서 여러모로 잘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위원 간의 이 운영위원 자리, 위원장 자리는 여러모로 뭐 위원들 간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어떤 회의 진행에 있어 초선인들과 재선인들의 어떤 영향적인 범위를 같이 보면서 저희가 또 경쟁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고 또 이런 운영 절차 상황들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보지 못했던 어떤 올바른 위원회 진행들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번 지금까지 이제 3년 동안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매번 이제 투표로 결론을 줬는데 이게 투표로 결론 줘서 진행이 되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예. 제가 이번 한 번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번 의원님들께 양해도 구했고 이 고로 동료 의원 간의 의원들끼리의 어떤 협의적인 부분은 동료 의원들이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이 위원장 역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어떤 배려적인 측면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 이제 2021년 마지막 저희 이제 연말 결산은 그동안 한 번도 이 위원장의 경험을 하지 않고 했던 분께 한번 양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그래서 그렇겠으면 제가 위원회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의원님들께 또 양해적인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좀, 예, 좀 고려, 깊이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동료연들 간의 이런 배려, 그리고 동료연들 간의 어떤 이 챙김들이 좀 있으면서 저희가 또 시민들의 어떤 메시지나
민원이나 수건이나 그리고 또 이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질책하고 감사할 때 그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예,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셔, 저도 뭐, 그,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뭐, 이게 위원장이 뭐 필수적으로 했다, 많이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예, 그러면 이렇게 배려라는 측면이 또 저희가 이제 선도적인 모범을 보게 되면 또 그게 외부로 우리 이천시 의회를 바라보시는 예, 뭐 시민들 관점이나 기관단체 관점이나 정말 양보와 그런 배려들이 상승하는구나. 그런 것이 의외구나 라는 부분에서의 좀 이렇게 공복이라도 될 수 있도록 네, 이번 방송을 좀 깊은 네, 양해를 좀 공유해주님들께 부탁드린다는 점을 네,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분 의견 또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네, 김학원님. 지금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오늘 이제 추경을 다루는 그런 시간인데, 에, 추경 예산이 끝나고 이제 본예산 또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선출되는 예결위원장이 네. 본예산 때 그 예결위원장 이렇게 연장해서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 겁니까? 뭐 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요. 네. 전례 보면 이제 저 선출 되신 분이 본회사 관계를 같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관례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전례는 그렇다고 하지만 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저희가 정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뭐 추천도 받으시고 서로 이제 그 합의가 안 되시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들 생각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한 분은 추결 예결위원장을 하시고 또 한 분은 본예산 때 예결위원장 하시는 걸로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말씀드려봅니다. 전례는 어디까지나 전례고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정했면은 그것이 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예, 김학원 부의장님 뜻은 좋은데요. 예결위원장하고 본예산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신 건데, 지난번 회기 때 차후부터는 이제, 예결위원장 또 본예산 추진하는 위원장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꿔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안을 다시 낸다면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본회의 때 그 이번에 회기는 예결위원장하고 권회산 위원장을 같이 진행한 걸로 그때 10월 1일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참 검토해 주세요. 우리 김일정 의원께서도 이제 섬세하게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일본은 또 이제 그 상황 안에 지금 계셔서 이 상태는 안 되고 그 무기명 투표하는 걸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거의 이제 4년 동안, 3년 5개월 동안에 해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번 결산위원장을 또 어떻게 했나 저는 지켜봤습니다. 역시 4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다수의 표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의원님들이 좀 안타까워요. 뭐라고 말할까? 예,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사임을 하고, 지금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의회 의원을 추천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신의회 의원 역시도 다른 부분 여러분보다 많이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중심에 서서 진행이나 모든 부분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의회 의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한식 의원님이었습니다. 김한식 의원께서는 후보자 사임을 하고 신의회 의원님을 의원장 후보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무레 의원님과 조윤희 의원님 두 분의 후보가 생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무레 의원님하고 우리 조윤희 의원님께서 두 분이 잠깐 만나셔서 협의를 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주간 위원장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니까 어느 짓고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왜 자꾸 둘이 나가서 붙여야 하고 하시는지. 네. 우리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협의하실 생각이 없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시부레 의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추천까지 됐으니까요. 그럼 표결을 하시고 싶으면 표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저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네. 진행에 따를 거고, 하여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좀 그러네, 이런 거. 그럼 결과를 그냥 위원장님이 내셔도 돼요. 네. 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하고 대화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자, 시간이 잠깐 지체가 되는데요. 두 분께서 협의가 안 되고, 또 여러분의 의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무기명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거수를 할 건지, 여러분의 의사를 듣겠습니다. 그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무기명 하세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근의 위원님이 3표, 조은희 의원님이 5표,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익 없으시면 5표로 나오신 조은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익 있으십니까? 조은희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동안에 우리 이천시 의회가 투표를 하면 항상 3대 5,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를 뭐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배려하는, 함께 가는 이런 이천시 의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인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식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김한식 의원님.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3년간의 의정활동 동료 의원님들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모로 배우고 듣고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여러모로 또 일하는 부분에서 또 동기의 일을 얻고 또 같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또 많이 부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항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금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이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것에 대한 이 배려를 통해서 서로가 같이 공존하는 학교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배우는 과정이 저희 어린 조카한테도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이 서로 간의 이 배려와 양보가 이렇게도 없나? 네, 도무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사안에 대한 이 정황에 대한 이 상황적인 부분은 2010년이 판단해 주실 거라는 부분을 강력히 믿고 이번에 선출되신 조인희 의원님께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은수 의원님.
예금위원회 공부 자리이기 때문에 짬 아파하시고. 예, 예. 네, 네. 저희 이교환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교환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이천 시민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같이 나가서 얘기할 의향도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처음 우리 이교환 의원님이 어떤 정황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측면에서 또 그동안의 과거적인 부분에서 제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근데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어떤 것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시는 토론의 장을 나중에 주체가 되면 의원님께서 나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2차 시민들이 다 함께 보는 자리에서 예, 이가연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 소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우리 이천시 관계 언론인 분들을 다 같이 한 자리 모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받는 자리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시민이 판단해 주시고 이천 시민이 정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의회 장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소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 이교와 의원이 결합되는 자리에서 이천 시민의 판단에 의거해서 예, 상황적인 부분 논리 있게 제가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월 중으로 진행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환답을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월 중으로 제가 취조를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취조가 되는 거죠. 네, 위원장님. 죄송해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예, 최대한 빠른 기회로 우리 이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소관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잊지 않은 일을 했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교환님이 1월 중으로 그 기회를 같이 함께 하셔갖고 이천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원 위원장님, 박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결위원장을 뽑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됐으니까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시고 대기실에서 지금 관계 공무원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김일중 위원님, 이교 위원님 다 훌륭한 말씀들이지만 이런 말씀들은 나중에 이제 주례회의라든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예산 심사하는 이런 내용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의를 좀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를 참고해서 다음에 이렇게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없음으로 조인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희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에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